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저를 포함한 세 분의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함께 참여한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아티스트들이 각자 자신들의 작업도 설명해주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는지 또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왜 보여줘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총 지금까지 제가 이걸 다 모대어서 적어왔거든요. 잠깐 보고 읽을게요. 그래서 이게 Heartbeat of the Earth라는 프로젝트가 총 8명의 작가들과 지금까지 협업을 했고요. 이제 주된 작업에 대한 내용은 클라이밋 데이터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런 기후변화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바다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뭐 공기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작가들이 그 자신들이 선택한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풀이하고 해석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작업들을 보여주게 될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코스트라인 패러독스라고 해서 티모 아호, 페카 리틀 비르타, 조나단 히덴이 이제 구글과 함께 협업해서 2020년도에 온라인상에서 공개한 작업이고요. 작업의 내용은 작가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되었을 때 해수면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몇 년도에 어느 정도 시점에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인가? 좀 되게 무서운 얘기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물속에 잠긴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가 지구 온난화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 되는구나, 나의 우리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도 큰 박수가 가능한가요? 큰 박수로 첫 번째 작가들 초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it's your turn. So can you introduce yourself and then go over? 잠시 각자 소개를 해주시고 작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마이크가 지금 지금 약간 이 연결에 딜레이가 생긴 것 같아요. I think we had a slight technical issue. So can you go over Coastline Products team? It's your turn. So so Coastline Paradox team 그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음소거 해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핀란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페카 니티베르타라고 합니다.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스트라인 패러독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데이터 시각화 작품입니다. 발표를 드리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코스트라인 패러독스의 배경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팀 아호 저의 동료분과 함께 데모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리고 어떤 과학 기술에 기반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점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죠. 설치물 라인즈라는 설치물 티모 아호와 제가 직접 만든 설치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상에 보이시는데요. 마이애미하고 스코틀랜드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하얀 선이 미래의 해수면 상승 지점입니다. 그래서 2100년 정도의 해수면이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2018년에 확보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해수면이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센서와 다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만족 해수면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설치물은 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그리고 위치와 데이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구글과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디지털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글로벌 스케일로 이 설치물을 디지털 버전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검증된 디지털 플랫폼과 오픈소스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구글 맵스 스트리트 뷰하고 어스 엔진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트리트 뷰 카메라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분리된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 직수간 장소에 감정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 위기는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하나의 한정된 그 공통의 단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의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국경이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정치적인 경계도 다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기후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티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티모 아호라고 합니다. 데모를 통해서 이 코스트라인 패러독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페이지이고요. 엔터맵을 클릭하면은 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단에 이제 그 패러독스, 코스트라인 패러독스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가 써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00년에서 230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이산화탄소 배출, 기온 그리고 해수면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빨간 선을 우리가 움직이면은 지구의 지도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표시된 것이 그 해수면 상승하면서 그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지역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네모 상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클릭하면은 더 자세히 스트리트 뷰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를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를 보겠습니다. 2095년 세계 평균 해수면이 2000년 대비 1m가량 올랐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대부분의 생태계가 세계에서 파괴되었고 그리고 피드백 효과 때문에 온난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경 5m 거리 안에 2000개의 가구가 이제 집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상에서 시간을 옮겨를 보면은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도 그리고 기온이 상승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 사시는 분들한테 별로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다시 전체 지구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 안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할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So let's go to another location. 다른 지역 가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을 가보겠습니다. 해수면을 표시하는 하얀 선이 이제 평평해지다가 건물 사이로 이제 휘어서 꺾여서 올라가고 있죠. 스트리트 뷰에 반영된 미래의 해수면 선입니다. 또 다른 지역을 가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를 가보겠습니다. 2169년입니다. 세계 평균 해수면이 2.4m 상승했고요. 지금 보시는 상황은 170만 명이 이 직경 5m 지역 안에 170만 명의 사람이 집을 떠나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하단을 클릭을 해보면 원 안에 몇 명이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했는지를 표기를 해드립니다.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네모 상자를 보시면 이주해야 되는 사람 숫자가 정말 충격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도 지금과는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럼 조나탄 힐든께서 이 프로젝트에 어떤 데이터와 과학을 반영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티모. 네, 저는 그 이 프로젝트에 반영되었던 데이터와 과학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주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에 기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실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기후 과학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반영한 데이터의 해수면 상승 수준은 실제 미래의 해수면 상승을 반영하기에 조금 좀 적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치 표고 모델 DEM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고도 데이터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상의 작은 정사각형들 픽셀 단위로 지구상에서 각 지점의 고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셔틀 레이더 지형 미션의 고도 데이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왕복선에서 2000년이 기록되었던 그 레이더를 통해서 기록되었던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수치 표고 모델의 데이터는 해안과 그리고 저지대에서는 에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이더 빔이 나무와 건물에 부딪혀서 그 반사되기 때문에 고도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와 같이 지대가 낮으면서 인프라도 취약한 곳에서 해수면 상승이 가장 크게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공개 고도 데이터는 이제 선진국 핀란드라든가 뉴질랜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코스탈 DEM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STRM 데이터는 더 세부적인 그 고도 데이터가 제공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 정보의 오류를 조정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칼커타 지역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글의 웹 기반 지리 분석 툴킷을 활용을 했습니다. 빌라지 펠루틀라가 맵뷰를 만들었고 헨리 얄로넨이 추가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 농도 경로 8.5에서 즉 IPCC에서 추측하고 있는 추정하고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배출량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BAU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뭐 현상태 유지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IPCC의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예측치가 과학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나치게 낮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적절하게 IPCC에서 해수면 상승에 대한 기후변화 해양 빙하권 특별 보고서를 발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빙원과 빙하가 녹는 시점을 알려주는 시나리오는 없지만 아마도 수천 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ven if catastrophic warnings occur, we included the option. 해수면 상승은 아마도 이 재난 수준에 가까운 지구 온난화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78m 정도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 단위로 그리드를 만들어서 세계 인구를 그 그리드 상에 배열을 했습니다. 좀 단순화해서 보기 위해서 전 세계 평균 수치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았던 수치보다 어떤 그 뭐 기상 악재가 있으면은 해수면이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스트리트 뷰에 3D 라인을 이렇게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 방문하셔서 코스트라인 패러독스를 직접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아주 정말 영감을 많이 주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작업은 Dive into an acidifying ocean이라고 해서요. 좀 이름이 어렵죠. 저도 이번에 처음 배운 건데 그러니까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바다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게 돼서 바닷물이 자꾸 산성화가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산성비도 되게 우리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은 바닷물이 산성으로 바뀌었을 때 과연 해양 생태계가 얼마나 파괴가 될 것인지 그리고 파괴된 해양 생태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크리스티나가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케이, 크리스티나, it's your time. 예, 크리스티나 씨 순서가 되었습니다. 헬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티나 타키니이고요. 이탈리아 출신의 아트 디렉터입니다. 또 스튜디오 CRTQ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또 설립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도전 과제를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디자인을 좋아하고 있고요. 디지털과 물리적인 세상을 결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산성화된 바다에 다이빙하기, diving into an acidifying ocean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글 아스와 그 컬처 그리고 UNFCCC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해안가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가에 살면서 어떻게 바다가 바뀌었는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개인적으로 많은 그 공감을 갖고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very second breath we take comes from the ocean. But this won't be for much longer. We're in the process of killing 96% of ocean life. If we fail to act, what will happen to ocean life and to us? The oceans absorb around 30% of the carbon dioxide that is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This decreases our ocean's pH and acidifies them, which has deadly consequences for much of marine life. Shells and skeletons dissolve, and marine animals' physiology changes. In humans, even a tiny increase in blood acidity can cause seizures, coma, and even death. If we continue at this pace, by 2100, the oceans will be 170% more acidic. In just 30 years, we are expected to reach the tipping point for the future of the oceans. By increasing global temperatures, we are depleting oxygen in the oceans and suffocating all life forms. Do we want oceans that are empty of life and only filled with our garbage? You still have the power to stop this catastrophe, but the time to act is now. So this project.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해양 생물의 이산화탄소 증가 그리고 온도 상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에서 나온 pH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가 해양 대기청이죠. 그래서 pH라는 것은 그 산성도를 측정을 하는 척도이기도 하고 또 액체 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몬 주스와 물의 산성도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pH를 통해서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해양에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를 하면 어떻게 해양의 물이 pH가 더 산성화되는지를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pH가 바뀌면서 그 해양 생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생물의 껍질과 뼈가 형성되기도 힘들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생리학도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익종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먹이사슬 맨 하단에 있는 아주 작은 바다 나비입니다. 그래서 뭐 크릴이라든가 내지는 고래 등이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2100년에 예상이 되는 산성도, 그 pH 상황에 이 껍질들을 배치를 했더니 45일 이후에 그 껍질이 완전히 녹았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발견이 바로 이번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제가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해서 보면 2억 5,200만 년 전에 거대 멸종이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96%의 해양 생물이 멸종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가스가 배출이 되면서 아주 극단적인 그 기온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또 해양은 산성화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과정은 사실 거대 멸종보다는 훨씬 더 아주 빠르게 수만 년 정도 압축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 타임바가 있는데요. 이거를 움직여보면 시간을 이렇게 쭉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pH와 온도가 바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860년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산업혁명 당시죠. 그리고 2100년 정도라는 그 80년 후의 미래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99년을 한번 볼까요? 이때 pH는 훨씬 더 산성화가 됐습니다. 170% 산성화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온도는 3.5도 정도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셋을 보면 이 바다의 색에 따라서 시각화됩니다. 빨간색으로 변해서 이제는 완전히 생명이 없는 바다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적 변화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인포카드 방식으로 각 동물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익종류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포카드가 등장하는데요. 아주 접근 가능한 과학적 논문의 내용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레딕 가주라는 과학자의 조언을 받았는데요.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요약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진실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심해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러 동식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해에 사는 켈프라는 해조류가 있습니다. 또는 아네모네도 있는데요. 흰동가리와 같이 살고 있죠.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황다랑어와 같은 조금 더 흔한 어류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모든 동물들은 생리학적 구조와 무관하게 껍질이 있든 않든 간에 환경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녹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시각화 스타일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해양 생물의 아름다움과 취약성을 모두 다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도록 이런 방법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 중심적인 동물도 생기고 있는데요. 뭐 사실 물론 진짜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폐기하고 있는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방치된 어망들인데요. 계속 생물을 죽이기만 하고 그 어느 생물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닐봉지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회용품 플라스틱이 있는데 전 세계적인 위기가 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도 심각합니다. 잘 안 보이지만 모든 곳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해양에 지금 23만 6천 톤가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진짜 동물과는 달리 이와 같은 인간 중심적인 쓰레기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생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점들이 점점 더 커지고 더 밝아졌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주캔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쓰레기만 있는 생명이 없는 바다를 우리가 진짜 원할까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생명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와 같은 시스템상의 변화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에 저와 함께 다이빙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세상을 발견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현재...
현장에서 저희가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했으면 되게 더 막 박수 치고 했는데. Okay, thank you, Christina. So I will get back to you when we have a group discussion program. Okay. 네, 이따가 토의 시간에 다시 말씀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하네요. 저도 사실 이 친구들하고 같이 전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거거든요, 오늘요. 그러니까 예,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예, 제가 그러면 스크린 쉐어를 좀 해서 이제 제 작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 네.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지금 공유되고 있나요? 네, 예. 되고 있으니까 일단 몇 개를 좀 넘기고요. 이게 매번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예 이게 잘 넘어가지지가 않아서 좀 넘겨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네 이제 아까보다 좀 나아진 것 같은데 크리스티나하고 네 아 네. 드디어 제 스팟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세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클라이밋 체인지 임팩트 필터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필터에 대한 작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작가들이 소개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구글 아트 앤 컬처랑 협업을 해서 작업 자체는 2019년도부터 얘기가 오가서 이제 그 파이널로 런칭을 한 거는 21년도에 올해 4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 시각화 작업이라고 하면은 앞서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미디어 작업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을 해왔고 이제 뭐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이런 머신러닝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최근에 제가 그 스타트업을 하나 런칭을 해서 이 머신러닝을 환경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툴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런 뭐 스타트업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제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지구 온난화 프로젝트에 제가 어떻게 인볼브가 됐는지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는지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작업을 의뢰를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이런 큰 이슈가 우리 주변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이렇게 되게 떠내려가는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 주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 그렇다면은 지구가 1도 정도 올라갔을 때 내 주변에서 꿀벌은 몇 퍼센트가 사라지는가 그리고 뭐 그 뭐냐 그 타이어라든가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과연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시각화 작업을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 기후변화가 우리 주변의 생명체한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인지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가 그렇듯이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20개가 넘는 리서치 페이퍼들을 다 한 번씩 읽어보면서 꿀벌은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호랑이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고릴라는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됐기 때문에 총 결과적으로 봤을 때 62개의 객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저희가 페이퍼에서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서 찾아냈고요. 총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세트를 모아서 이제 시각화를 하는 작업들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지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에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봤을 때 어떤 지역에는 호랑이들이 있어야 되고 어느 지역에는 꿀벌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기계 학습이라 그러죠. 인공지능에게 이 데이터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자 그러면은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모아놔봐, 꿀벌은 꿀벌대로 모아놔봐. 그러면 나는 사람들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몇 퍼센트가 사라지는지 그 환경을 보여줄게 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온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지도가 왼쪽에 보면은 이제 그 호랑이랑 예, 그 사자 같은 이런 포유류들이 모여 있고요. 가운데 중심부 아래에 보면은 이 바다의 생물들이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현상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하도록 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부적인 종으로 객체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종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종들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몇 퍼센트가 사라지는가를 지도 형체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어서 결국에 나중에 온도가 한 뭐 3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제 쓰레기만 거의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만 우리 눈에 남게 되는구나에 대한 현상을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지금 화면을 잠시만 다시 한번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이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웹페이지 나오죠? 이 구글 아트 앤 컬처 클라이밋 체인지 임팩트 필터라는 사이트에 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민을 쭉 해서 땡겨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많은 종들이 사실 우리 기후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특정한 종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종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온도 변화가 하나도 없었을 때는 사라지는 게 없지만 온도 변화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될수록 점점점 많이 사라지게 돼야 되는데 지금 잉크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죠. 대신 인섹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처럼 범블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온도 변화가 1도도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우리 주변에 많은 범블비들이 꽃과 같이 볼 수 있지만은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지구 전체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결국엔 다 사라지게 돼서 예, 5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좀 줌인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아티피셜한 쓰레기들만 남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을 클릭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새들이 사라졌을 때 스파이더가 사라졌을 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약간 작가적인 해석으로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런 작업을 하면서 가장 제가 이제 작가로서 느꼈던 거는 어쨌든 미디어 작가들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업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마 Heartbeat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작가들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작가적인 행동,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런 사회 현상을 조금 더 많이 보여줘서 더 많은 대중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또 한 걸음 다가서는 문화활동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 작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같이 모이신 작가분들하고 함께 어떤 데이터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는지 저희가 좀 다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전에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해서 이 작가분들에게 미리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다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네, 저희가 이 작가분들한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자세하게 작품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을 지금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이 작업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전달하고 싶었는가에 대해서 좀 작가분들한테 여쭤볼게요. Okay, so, there is a first question.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떠 있나요? 아티스트가 보시는 화면에 질문이 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트라인 팀께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신 거였죠? 네, 저희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지구온난화의 시급성. 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의 시급성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특별한 경험이나 소감이 있으시다면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소감이 있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워낙 방대했고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 존재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창의적인 코딩과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데이터 메싱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데이터 최고의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발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데이터 세트가 치적절하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왕복선 레이더 데이터의 데이터를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클라이머 센트럴을 통해서 제공되는 코스탈댐의 데이터 그 조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머신 러닝을 가지고도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뭔가 잘못되어서 2100년까지는 그 해안선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조정하지 않았다면요. 그리고 기후 지구 온난화 데이터와 관련해서 매직 소프트웨어라는 걸 사용했는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거대 클라이메트 모델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빅 클라이메트 모델, 빅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하진 않지만 조금 유사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도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여러 패라미터를 이리저리 작업을 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는 기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폴트 패라미터를 활용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의 상승 역시도 데이터 조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나왔던 AR5 보고서에서는 해수면이 뭐 기껏해 한 40cm, 2100년이 되어도 40cm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과학 논문을 보면 해수면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서 또 운 좋게 IPCC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이 이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을 시의적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빙원 등 어떻게 될지는 아직 그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자체는 그 실제보다는 조금 극단적으로 반영됐을 수 있는데 그 해수면의 상승은 실제보다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티나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한 데이터셋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또는 다른 자원을 이용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티나 씨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예, 일단은 한 두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일단은 그 해양 생물의 아름다움을 제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세계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표면만, 거울 같은 표면만 우리가 보고 그 이면에는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세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론 기후 관련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저도 이 프로젝트 하기 전에는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몰랐고 과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관련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모든 멸종들이 최근에 발생되는 것은 바로 이 기후변화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와 같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전 세션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 기후 시계가 알려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결국은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해야지만 행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글로벌 워밍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아까 뭐 타임 클락 뭐 6 year left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사실 저도 이 작업을 아까 크리스티나가 얘기한 것처럼 이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관심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반 수준의 관심이지 크게 뭔가를 알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오히려 작업을 만들면서 리서치를 하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말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가는 슈퍼마켓에서 아니면은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졌을 때 꿀벌이 포함된 그런 식료품들이 사라지게 될 거고 그러면 꽃이 수정이 안 돼서 꽃들이 사라지게 될 거고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변화가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되게 새로운 시각들을 보게 된 것 같고요. 주로 그러니까 연쇄작용이라고 하죠. 그런 연쇄작용이 일어날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뭐 핀란드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모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언티픽한 프루프리딩을 받는 거가 좀 이슈였어요. 작업을 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 내용도 아마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미 다 약간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So we already go over the touched upon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해주긴 하셨는데요. 작업에 어떤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셨는지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So maybe your freelance, maybe coastline team, maybe you can go first. 코스트라인 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es. So, like we went through the presentation, we used. 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사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클라이메트 센트럴 데이터를 더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인구 데이터를 썼고요. 그리고 구글의 맵 데이터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토피컬 텍스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소스를 활용을 했고 IPCC에서 나온 해수면 상승 데이터를 사용했고 또 그 매직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기후 관련 데이터도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데이터 세트는 그와 같습니다. 지금 크리스티나께서는 또 작업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pH 데이터를 저희가 미 해양 대기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혁명 시기서부터 미래 2100년까지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WMO 자료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해양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흡수되고 있는지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온 상승은 결국은 산소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산소 농도가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40개의 동식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여러 개의 논문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정말 연구를 조사를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과 제가 협력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프레드릭 가조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논문들이 결국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쓰여졌겠죠. 그래서 저로서는 일반인으로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 개념들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제가 합치고 나서 이거를 또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쉽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여전히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자들과 협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성화된 바다에 뛰어들자, 다이빙하자 그라는 게 원 주제였는데요.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화된이 아니라 산성화되고 있는 바다로 뛰어들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아시딕이 아니라 아시디파잉이라고 해야 됐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예, 저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세트가 사실 저희가 쓰고 싶은 데이터 세트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피시스가 영향을 얼마만큼 받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한 번에 모아져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페이퍼를 읽어서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해양 생태계라든가 아니면은 클라이밋 체인지를 연구하는 정말 연구기관과 함께 프로젝트 했을 때는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에는 조금 더 벗어난 영역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같은 얘기기는 한데 so how far is this supported by a science? 예,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에 얼만큼 뒷받침되고 있는지 이미 반복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실제로 과학자들로부터 어떤 검수 같은 과정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So maybe your Coastline 팀께서 답을 해주실까요? 질문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프루브리딩 검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요? 네, 두 분의 과학자들께서 이제 IPCC 패널에 참여를 하시고 또 노벨 수상자들, 노벨상 수상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께서 검수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오늘날 유효한 데이터가 미래에는 또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매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학자들과의 협업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보고 또 프로젝트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뭐 데이터를 따로 준 것은 아니고 평가의 관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걸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고 시나리오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유효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술가의 관점을 통해서 그 세계의 해수면 상승을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물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하지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빙원들이 뭐 얼마나 녹을지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네, 크리스티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과학자들로부터 감수 같은 거를 받으셨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과학자들과 애당초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과학 기구들로부터의 데이터를 먼저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과학자들과 협력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다른 팀도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 예술적인
표현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 동물들의 행동을 애니메이션화해서 제가 이와 같은 이미지들을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 행동 뒤에는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동물의 사진을 보고 제가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스토리텔링의 어떤 기법으로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미지 보면 그 붉은색 선만 나타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물론 이런 거는 실제 바다에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동물들을 부딪히게 하고 이제 또 표현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런 건 실제로 물에 있는 건 아니지만 순전히 예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게 scientifically 이게 맞는 얘기냐 아니면은 너무 작가의 해석이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은 저희도 이 연구하는 전문가에게 프로프리딩을 받았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생명체도 환경을 어댑터블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라지는 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0%가 되는 경우가 안 생기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변종이 생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 슬라이더를 가지고 조정했을 때 하나도 없어야지 좀 경각심이 나는데 여전히 남아있으면 되게 사람들이 볼 때 여전히 그러면 고양이가 남아있잖아 사자가 남아있잖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까 하다가 그러면은 3.0도 밑에는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해서 사라지는 것이고 3도부터 5도까지는 아티스틱 퍼스펙티브로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풀어내자라고 해서 이게 항상 데이터 작업할 때 그 이슈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클라이밋 체인지 작업을 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그 아티스트 분들과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클라이밋 체인지에 관련돼서 사실 외국에보다는 한국에서의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아니면 작가들이 참여한다든가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구글과 함께 협업한 작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지원들과 이벤트들과 또 이런 대중적인 공감을 만들어낼 만한 이런 문화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서 조금 더 공론화가 돼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움직이는 어떤 큰 프로그레스를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페셜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Okay, thank you for sharing your 예, 그 작품들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훌륭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핀란드 팀 그리고 크리스티나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럼 저희가 스페셜 세션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 다음번에 세션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